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어볼 거냐면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설정에서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여기서 읽는 걸로 다시 해볼게요. 천지 창조. 아유, 잠시만요. 물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이게 뭐지? 네,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언약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할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뭐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할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궁금하다.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오직 네 후손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때가 되었어요. 시간 되게 많이 흘러간다요. 아까는 어린이가 아저씨는 크고 아저씨가 됐죠. 아까 전에 없어졌다. 문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어떤 여자가 도와주었대요. 하고 그들은 가족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그들의 발이 강에 닿았을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그걸 갈라졌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지 궁금해요. 근데 여기 양쪽으로 옆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있을 거예요. 다음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소리 질러 나팔을 불려면 어떻게 벽이 무너질까요? 궁금해. 다이아몬드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요단강에 멈추었을 때 제사장이 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라합도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계속 돌기 시작됐나 봐요. 진짜 무너졌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향기로운 재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맞죠? 네, 활동해볼게요. 이성과 이성 이야기 맞추기. 여자 도와주었던 여자. 아유. 네, 그 사람들 여우사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랑 그 사람들 도와줬던 여자. 용사를 믿던 사람들. 다음 단계.
나의 짐을 메고 한 사람. 물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으나?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